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고 33년 정도 이렇게 디자이너 생활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이 대본에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박수와 함께 가나주 선생님의 멋진 세계를 초대를 할 텐데요. 일단 처음에 가나주 선생님의 그 멋진 목소리도 좀 들어야 되겠죠? 자, 인사 말씀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나누시겠습니다. 네, 강풍 인사와 가진 이렇게 가나자와 됐어.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시간 남짓한 데모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멋진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과 함께 즐기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오시는 선생님의 그 느낌, 한국에 대한 이미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네, 2001년 2001년 아시아컵 때 서울에서 열렸던 아시아컵에 고지란 모습을 만났습니다. 제가 한국 일본 대표로 여기서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만났나요? 네, 2001년부터 저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 네, 근데 今、 한국의 이미지는 야구, 다분히 야구인들이 났다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말 맛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못하는 건 今回、すごく感じたのは 한국의 若手の 프로리스트 사적으로 여행으로 왔었을 때와는 다르게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의 플로리스트들, 젊은 플로리스트들이 얼마나 실력이 있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멋진 작품을 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돼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기분입니다. 자, 이 대나무는 분명히 엄마는 저쪽이고 아빠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네, 길이 조절을 위해서 잘라놨던 것 같은 그런 그 대나무가 마스터 센. 또 하나의 덩어리 마스와 선이야. 그렇죠. 선이 가느다란 선이 있고 붉은 선도 있고. 선생 마모 다이스키 됐어요. 마모 국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쯤에 계절에는 국화죠. 여기저기서 다 온 동네 사방 국화 잔치를 합니다. 국화 퍼레이드를 하죠. 그런데 그런 국화를 단순하게 느끼는 것보다는 또 다른 표현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냥 일상적인 그런 국화 잔치 또는 그 페스티벌보다 또 다른 우리 플로리스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한국에 와서 한눈에 반해버린 정말 그냥 이게 딱 들어왔고 놔주고 싶지 않은 그런 소재를 하나 만났습니다. 바로 이 예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아시아 컵에 중국 아시아컵 대표 선수로 출전했을 때 제 작품의 컨셉이 나무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깎아서 그것을 계속 연결해서 정말 이렇게 좀 이상하게 말하면 뱀고리처럼 더 좋게 말하면 용이 생존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일곱 개의 그런 봉을 만들어서 설정을 했었던 게 저의 컨셉이었습니다. 이 마스의 엄청난 강력 거기에 또 선별되어진 선이 어우러지니까 아까는 그냥 단순한 BMI의 나라의 무릎이 5알이 이런 느낌이었는데 거기에 선이 들어가니까 와 뭔가 좀 다른 느낌? 다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치라는 쇼맨트라는 게 있고 V도 고크라는 것도 계속하고 약간 아셨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시작하셨습니다. 피시아가 몇 바짝 굴러서 굴러 그렇습니다. 네. 와, 멋져.
괜찮아. 너무 잘해. 뭐 이렇게 혼자서 많은 분위기를 띄우시는 그런 스타일이셨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을 이렇게 크게 그 해놓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런 스타일 때문에, 그 컨셉 되시죠? 보시면, 정리처럼 되는 거 같은데, 사실 홍콩과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여러분에게 느꼈던 이미지는 굉장히 어른을 공경하고 또 선조들을 돌아가신 뭐 조상님들을 굉장히 그 많은 애착을 갖고 기억하고 그 표현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물론 일본에서 제 그 종교가 불교입니다만 같은 불교 문화 또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요. 제가 이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가 불교의 느낌 그런 거를 가지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하고 핑크하고 하얀색하고 노란색하고 파란색 그 다섯 가지 색깔이 조상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좋은 곳으로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빌어주는 곳 그런 곳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의 소재를 꽃이 네 개로 와서 하나의 꽃이 된다는 그런 컨셉처럼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느껴집니다. 박수 맞았다? 아니요. 분노라 했나 선생님 내가 아니요. 그리고 선생님은 뭔가 이미 의미요 感じがしますですが 普通ただの丸太が一本だけどそれをカットする人間が手を加えることによって自由な形になるで本来は何もしなくてもこういう形にあるんだっていうのが気がついたのね。もうこれはだけどな自分で作り出すこともできるんだっていう本当ただの丸太が一本あの本線で見ると売ってみると丸太を カットすることによって丸くリースができたりとかこうくねくねくね曲げて伸ばすことができるしそういった曲線にチャレンジしてみました。 선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선을 이루어내는 느낌 있는 이런 기성품을 어딘가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선별을 해서 사가지고 와서 내 작품에 딱 쓰는 것도 좋지만 내가 아주 똑바로 되어 있는 그런 그 그냥 통나무를 가지고 와서 다 잘라서 하나하나 그걸 깎아서 연결하면서 내가 원하는 뭐 형태의 서클이 되기도 하고 이러이러 하는 것도 보다요. 맞다. 그럴까라면 열심히 보내야 하시면서 아이조가 부모때나 밑에나요 부모때 아이조가 부모때 제가 그렇게 너무 편안하게 그냥 아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했더니 그건 아무도 안 볼때 하겠습니다 이러시네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あ、それでアジアカップの時にそれから一番幸せな時間でしたね。で、アジアカップの韓国は僕の子供亡くなって、でアジアカップの 韓国に行くそういうリリースの前日に乗ること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いところをして。お気に入りありすごいな。